자, 오늘 공부는 수동태예요. 수동태. 수동태가 뭐냐? 아, 말이 좀 어려운데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자, 내가 문을 열었다. 그러면 문장에서 내가 문을 열었다라고 표현하면 I죠. I 나. 그다음에 열었다. opened. 그다음에 문. the door. 이렇게 되죠. 그래서 I opened the door 이렇게 되는데 항상 표현이라는 게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주인공이 나도 되지만 만약에 그러면 뭐그 문을 주인공으로 한다면 뭐 나는 문을 열었다를 다른 식으로 표현할 때 문이 주인공이 되면 문은 열었다 나를 이렇게 하면 뭔가 의미가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문은 열었다요, 열려졌다요? 열려졌다. 누구에 의해서? 나에 의해서. 그쵸? 그러니까 문장이라는 게, 좀, 쓰면서 좀 얘기를 하자면, 요건 나중에 볼 거고. 예를 들면, 그냥 이런 거죠. 나는 문을 열었다. 요런 표현을 하고 싶은데, 꼭 이렇게 하라는 법이 없잖아요. 예를 들면, 뭐, 그 문은 열려졌다. 나로 인해, 뭐, 나에 의해. 뭐, 이렇게 표현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은 열려졌다. 나에 의해서. 즉, 다시 말하면 이게 나는 문을 열었다와 똑같은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 그러니까 이런 걸 수동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문을 열었다는 능동태, 그러니까, 능동태라고 하는 거고, 문은 열려졌다. 나에 의해가 수동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그뭐 능동태 수동태 이게 복잡하긴 한데 그러니까 주어 그러니까 이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뀌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이거를 좀 정리를 해봐야 되는데 다시 그림으로 가서 요 그림 보면 지금 뭐 보세요? He kicks. 그는 공을 찬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공이 주어가 되면 공이 자기 스스로 차는가? 그건 아니잖아요. 공은 차여진다. 누구에서? 그에 의해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주인공을 바꿔보는 거예요. 문장을 이끌어가는 주인공을 내가 그나 나가 아니라 뭐 공, 문으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바꿀 때 그냥 막 바꿀 수가 없어요. 그 규칙을 따라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 공식을 따라야 돼요. 항상 비동사가 나오고 PP. 이 PP는 뭐냐면 과거분사. 이 과거분사가 뭐예요? 요거 있죠, 요거, 요거. 요거 우리 문장 그 단어 연습할 때맨 끝에 오는 애들. 요게 지금 과거분사입니다. 요게 과거분사. 요게 요게 뜻이 어떻게 돼요? 요건 뜻이 어떻게 되냐면 가버린. 가버린. 요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요건 보여진 이렇게 되고 요거는 날아간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왜냐면 앞에 거는 가다, went는 과거니까 갔다. 근데 go는 과거분사라는 것은 일종의 다시 얘기하면 형용사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니은이 됐죠. 니은이 돼서 형용사의 의미로 되잖아요. 그래서 수동태로 만들려면 공식을 항상 요렇게 비동사가 나오고 요렇게 과거분사. 그럼 자 보세요. 기브가 원래 주다잖아요. 근데 is given 되면 이다 주어진. 그러니까 이다 주어진을 합치면 주어진, 주어졌다 이거죠. 뭐 sent가 보냈다인데 was sent 되면 보내졌다가 되는 거죠. 왜냐면 이었다.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게 보내진이잖아요. 그죠? 이었다 보내진을 합치면 보내졌다가 되는 거죠. 그죠? Will go 갈 거다. 갈 거다인데 이걸 수동태로 고치면 will be gone. 왜 여기는 be가 되느냐? will이라는 조동사는 그 동사의 그다음 원형이 오니까 MR is 비동사의 원형은 be죠. 그러니까 be gone 되죠. 그래서
will go는 가다인 갈 거야인데 will be go는 가게 되어질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조금 비슷해 보이긴 하나 뭔가 의미가 조금 해석하는 게 달라 보이죠. 예, 그래서 write는 쓰다인데 사람이 책을 쓰잖아요. 근데 책의 입장에서 보면 책이 책을 쓰진 않잖아요. 책은 쓰여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가는 거죠. 뭐 비동사 are written. 그래서 are는 이다, written은 쓰여진. 쓰여진 이다를 합치면 쓰여졌다가 되겠죠. 쓰여진, 그렇죠? 쓰여진 이다라는 것은 쓰여졌다가 되겠죠. made가 만들었다. were made는 만들어졌다. 사람이 가구를 만들지만 가구가 주어가 되면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못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만들어졌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가 이렇게 반대가 되지만 결국의 뜻은 통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예문 한번 보죠. 자, we 우리가 주어 made 만들었다 a box 상자 하나를 today 오늘. 그러면 우리가 오늘 상자 하나를 만들었다인데 이거를 주어가 우리가 아니라 a box라고 치면 a box 그 다음에 made가 과거니까 비동사 과거 was 그 다음에 make made 세 번째 made 그 다음에 by us 하면 하나의 상자가 만들어졌다 우리에 의해서 이 말은 즉 다시 우리가 하나의 상자를 오늘 만들었다 똑같죠? 근데 형태가 변했지만 의미는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게 여러분들 왼쪽 보이는 왼쪽에 있는 게 능동태, 그다음 오른쪽에 있는 게 수동태. 자, 하나 더 보죠. He broke. 그가 부쉈다, 깼다. The window. 창문을. 그러면 그가 창문을 깼다인데 이 표현을 창문을 주어로 쓴다면 창문이 창문을 깨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창문은 깨졌다라고 하려면 수동태니까 the window. 수동태 공식이보다 비동사 과거분사. 그래서 was 이었다 깨진 그래서 the window was broken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예. 네. 그래서 정리하자면 수동태라는 것은 공식이 비동사가 나와야 되고 과거분사. 과거분사라는 것은 여기 위에 나온 것처럼 가버린, 보여진, 날아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보통 by가 오는데 이때 by는 누구로 인해서, 무엇으로 인해서라는 뜻이 되겠죠. 뭐 하나만 더 볼까요? 뭐 I called him I called him 뭐 Jack. 자, 나는 called 불렀다. him 그를 Jack이라고. 그러면 이거 수동태로 고치면 Jack 그죠? 그 다음에 called 여기 과거죠. 과거이니까 비동사 과거 was 그 다음에 called Jack이 되면 안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He가 돼야 되겠죠. He 그쵸? He was called Jack by me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래서 요게 주어가 됐죠. 요게 주어가 되니까 he가 됐고 was called 불리어졌다 Jack이라고 근데 누구에 의해서? by me 나에 의해서. 그래서 요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수동태는 비동사에다가 과거분사로 하면 문장이 바뀌어지면서 바뀌어지지만 의미는 같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